한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LA를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 등 한국 정치권의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또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문제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은 통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경제성장이 지금 현재 국정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인축제 명예대회장으로 이곳을 찾은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대형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한인들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파라마운트사나 워너브라더스사하고 테마파크 협상을 위해서 왔습니다. 경남에 오는 것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제일 호조건입니다. 경상남도 투자 유치단은 다음 주에는 워너브라더스와 페르마운트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